과장 파이팅. 이걸로 오늘 하루가 편하고 안 편하고가 달라지는 거죠? 자고.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좀 부담스러워. 다시 뽑아볼게요. 인턴입니다. 오늘 좀 많이 갈굼을 당하겠네요. 어쩐지 오늘 인턴 아니면 사업 나올 것 같더라고. 굿모닝.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 네네. 앉아, 앉아. 아, 우리 부장님 또 넥타이가 아우 아주 센스가 좋습니다. 태그 휴가. 어. 어제 그 보고 올려드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미리미리 와서 했어야지. 네, 그 팔. 아유. 승리님 커피 한 잔만 사줄 수 있어요? 아, 커피 한 잔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 나는 아이스티로 하나만. 아, 아이스티로 한 잔 드릴까요? 배 인턴? 아, 네, 예, 예. 이거 네트워크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 내가 고쳐놔라 안 했나? 아, 근데 컴퓨터 잘 아시지 않으세요? 어, 그렇긴 하지. 아, 부장님 진짜... 원래 이렇게 무례한가요? 내가 해야 돼가지고. 어, 네, 이거 좋다, 이거. 이렇게 그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와서도 또 청소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깎아주셨어. 아, 근데 그 바닥 닦던 걸로 그 구독 바닥이나 한번. 바닥 닦아드릴게요. 아, 잠깐만. 커피 데려가겠습니다. 네, 네, 불 닦. 아, 예. 아, 끓여워요. 제가 일단 들어가자마자 커피를 두 잔 탔고요. 라면을 대령을 했고 교육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기 우리 상사님들 네. 주목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아, 이번에 네. 새로 들어온 저희 인턴 후임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고생했네, 그동안. 새로 왔으니까. 아, 네. 고생했습니다. 그래, 들어가봐. 아, 네. 어디 자리로 갑니다. 이행시 송. 송구합니다. 변. 변. 앉아. 네. 우리 울림 상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티셔츠 굿즈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다들 그 보고서 기획안 해가지고 나한테 올려봐. 네네. 나와서 들어. 네네. 아니면 네가 뒤에 쓰고 있어. 내가 들을게.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낫겠지? 네네네. 모두 열심히 하시다. 아, 굿즈를 만드시는구나. 요즘 애들은 다 그 말 안 해도 알잘 딱갈센이라고 하나? 그렇게 하도록. 저기는 게임 개발 회사인가 봐요. 아, 저는 여기 먹방 보고 있는데요. 원래 오디오가 물리면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다 자기 할 말들 하다보니까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메모장 어떻게 켜야 됩니까? 쟤는 자르자, 인간적으로. 혹시 그림판이 어딘지. 자, 인턴이 또 모르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아, 감사합니다. 인턴 정말 잘 골랐네. 1팀에 있으면 정말 급속도로 빠른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차장은 편한가 봐. 다 완성됐습니다. 아, 역시. 저희 회사 건물을 이렇게 배경으로다가 또 제 예명이 뭡니까? 태그지. 네, 태그에 태그를 달았습니다. 아, 좋지 좋지. 합사돼야 되는 게 정말 포인트거든요. 티셔츠. 잠시만, 험이 안 보입니다, 부장님. 기획안을 도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면 티셔츠 디자인이 나오나, 이거? 아, 그럼요. 사실 게임을 해가지고 부장님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알렉스 차장은 독일 잘 도착했다고 하는가? 잘 도착했다고? 독일어로 안 하십니까? 이게 티셔츠 디자인입니다. 차 준호 is the best next 울림스타. 오, 나쁘지 않게. 아, 감사합니다. 기한 올려도 되겠습니까? 자, 보시죠. 이거는 바로 그 이번에 SS 시즌에 맞춰서 맞춘 선풍기 티셔츠입니다. 오, 요거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가 돌아가요. 아, 강중량. 그죠. 강중량. 저 다 했습니다. 그래. 발표 한번 해보게나. 초대 이사장님 얼굴을 한번 티셔츠에 넣어봤습니다. 이게 누굴까? 아, 전 사실 부장만 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던데요? 전 사실 제가 인턴이나 사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이거 그대로 부장님한테 전달드려. 아, 이대로요? 아, 팩스가 아니라 픽스밀리네요. 나 보고하게. 아, 근데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안 한다고? 형편이 어제 잘 받아왔나? 네. 아, 근데 뭐라.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달라고. 아, 수정을? 네. 수정도 볼 때가 있나? 요즘 트렌드한 네, 약간 그런 재활용하는 패션인데. 그 저희 인턴이랑 사원이랑 직급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사원의 능력치가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 어떠신지. 너무 잘생기게 나오셔가지고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자네 그림판 이런 거 못 쓰는 거? 네, 못 쓰는 거. 부장님 다 만들었습니다. 살짝 아프리카의 느낌을 살려봤습니다. 아프리카의 거대한 코끼리를 한번. 이거 뭐 귀? 네, 이 부분이 또 굿즈예요. 귀 모양을 네모로 살지 동그라미로 살지. 그러면은 우리 지범 사원군은 영원히 휴가를 가길.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정말 회사 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살짝 머슬핏으로 갔습니다. 이제 살이 조금 쪘다. 코끼리의 모양도 바뀝니다. 뭐 이제 땀이 난다. 상아가 자라는. 상아까지. 상아가 무슨 역할을 하나? 광배 느낌인가요? 그렇죠. 광배근을 키우고 싶다. 네, 100cm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왜 굳이 동물을 코끼리로? 코끼리가 이제 동물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요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추능의 끝은 순정이다. 네, 그래서 순정 느낌으로다가 바렌시아카 앤 울림. 울림 스펠링이 이게 맞나? 뭐죠?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자.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야겠네. 부장님! 안 줘, 도와.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제가 방금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이거 스펠링 한번 읽어볼래요? 오이림이네요? 오이림. 이거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제 안나 한번 시켜보세요. W-O-O-L-L-I 사표 내겠습니다. 아니, 다 왔는데. 지범 사원께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 구실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장님, 저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콜라보를 결성했습니다. 아, 그래, 이런 게 이제 해외판은 다르다니까. 너무 짭 같습니다. 지금 콜라보가 아니라 그대로 맡긴 거 아닌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해외에 나가면 잘못해놨습니다. 그래, 잘했어, 네, 이번 기회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래. 네. 어떠십니까? 날개를 달아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일로 와봐. 자네가 미술 쪽 나왔다면서. 제가 미술 전공입니다. 조속과 나왔어요, 조속과. 자, 들어봐. 야, 들어봐. 야라고 하기에는. 아, 들어봐요? 뭐, 목에 때가 끼잖아. 그지, 그지. 애초에 네이글 검은색깔로 해가지고. 아, 없습니다. 저를 대적할 상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팀과 2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하나씩 보고하게. 우리 팀 뭐 실적 낸 거 있나? 저요. 치열해도 보. 아, 치열해도 보. 그 자네도 나한테 이거 메일로 보내. 알겠습니다. 우리 지범 사원 걸로 합시다. 코끼리? 저의 아이디어가 가장 기발하고 독특했었는데 제 아이디어가 코끼리한테 지다니 정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 팀은 이거 티셔츠 모양까지 완료했습니다, 제작. 네, 저희는 바로 판매하면 됩니다. 재질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까지. 그렇죠.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공장에 보내면 돼요. 원하는 얼굴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어떤 걸 제작할지 투표를 한번 블라인드로. 코끼리가 낫다, 손. 블라인드가 낫다, 손. 이장준 사원의 블라인드 티셔츠가 낫다는 의견이 너무 셌지만 코끼리로 제작합니다. 역시 1팀입니다. 역시 1팀. 제가 유망주로 뽑힌 이유가 있었죠. 김상원 축하합니다. 웃으면서 축하는 해줬지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위기 의식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점점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코끼리가. 네, 저는 이렇게 멋있는 티셔츠를 남기고 밑에서는 하지 말아주세요. 코끼리 춤 한번 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아~ 자, 그러면 저희 회의하러 가볼까요? 예, 갑시다. 자, 가자. 회사가 맞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 완벽한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슬림 핏으로 좀 그리고 머슬 핏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후에 워크숍 가는 거 다들 알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오늘이었어요? 네, 오늘이에요. 제가 지금 일주일째 야근하고 있어가지고 집을 못 들어가고. 어쩐지 1팀에서 냄새가 좀. 여기 샤워실 다 있어요. 그럼요. 이 팀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우리 같은 회사 아니에요? 같은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같은 팀 아닌가요? 아니에요, 같은 팀은 아닙니다. 팀은 아니죠. 팀은 아니죠. 그렇죠. 저분은 뭐 하시는. 어? 의상이 좀 바뀌셨네요? 네, 내가 그 울림 상사 회장이야. 오! 네, 다 기억했어. 그 청소하다가 뭐 발 밑에 닦으라고? 그 누구였지? 그 누구였어? 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구두 바닥에 한번. 닦아 드릴게요. 지금 회장님이 또 젊으시잖아요. 이번에 올해 19살 되셨나? 12살이 되셨어요. 해외에 나가면. 그러면 워크샵 게임 대진표를 한번 짜보겠네. 그 짜볼까요? 알아서 해. 네네. 자, 인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죠. 우리 회사가 좀 더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뭔가 단합력을 키울 수 있는 단합력이요? 단합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 단합력? 저희 이 팀은 줄다리기를 추천합니다. 줄다리기. 네. 잘했어요.
죽일 줄 알아. 회장님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나도 오징어 게임 죽여봐가지고 줄다리기로 그럼 하는 게 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 이 팀 저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비리비리 하셔가지고 약간 보니까 야채들이 몇 명 보이시는데 야채요? 후명 보여주래요? 아 손짜장님 1인 짜장 되기 전에 앉으세요. 네 뭐 게임이 근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두 번째 게임은 우리 동인턴 한번 추천해 보시게. 곧 있으면 추석이 오는데 명절 대 노린 2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2 해봤나? 안 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공평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게임 할게요. 컵 빨리 쌓기. 혹시 부장님 아이디어가 이거 이 컵이구만. 부장님 그 컵을 나눠서 하는 게 어떠세요? 세상은 컵 쌓는다. 야. 오 그래도 우리 팀보다는 나은데. 그러면 이렇게 쌓고 여기서 탕 뭐 치거나 끝 외치면은 끝나는 걸로. 좋아. 마지막은 일단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야. 이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파란 팀, 빨간 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뒤집어 놓을 거야. 누가 시간 내에 많이 뒤집는지 같은 색을. 오~ 근데 이걸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이걸 이겼을 때 그 추석 선물 세트가 있으니까. 아 진짜요? 또 열심히 또 효도해야지. 약간 보너스 이렇게 조금.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게임 할 때 그 회장님 지갑을 카드. 이거 캐나 좋은 걸 했는데 알아서 해. 네네. 그러면 색깔을 또 정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빨간색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파란색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이렇게 하자.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는 네 그럼 가볼 테니까 옷구심에서 보세요. 야 인턴 예. 회장님 차 빼놔. 차 빼놔. 저 발레또 하나요? 저 발레또예요? 차 빼놔. 차. 아까는 하다 못해서 뭐 발레까지 시키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워크숍에 왔는데 나도 예. 좀 약간 신이 나가지고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 그래서 다르지 않았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대결장 다 떼고 회장이고 뭐고 없이 그냥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공부하자! 회장 일로 와. 네 선배님.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스! 예스. 자,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한 손은 두 손 해도 크게 의미 없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일단 솔직히 민선은 한 손 하자.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네, 그럼요. 네. 그거야. 한 손 그림... 하고 싶은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이, 이 팀! 길다 길어.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어차피 질 건데 5, 길다. 4, 3, 2, 1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한 손으로 할 멤버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세스! 자, 우리. 진짜 최약체만 나왔네. 전혀. 솔직히 여기도 한 명 빼면 버리는 카드잖아. 자, 선수들 위치로. 우리 땡길 때 구호는 중엽이야, 알았지? 네. 그래, 여기서 5cm 지나가면 바로 끝날 거야. 준비! 시작! 중엽! 끝! 아니, 근데. 야, 터! 아니, 진짜. 1팀 승리! 예스! 감사하게 안 보였어요. 네, 두 번째 판은 이제 자리를 바꿔서 코트체인지 이 팀 분발해 주셔야 돼요. 자, 이길 준비. 수 있죠? 오케이. 준비! 한번 해봐요. 경험 한번 해봐요. 시작! 뒤로 여기까지! 그만 이겼어! 이 팀 승리! 그럼 재현이가 문제네 확실히. 그래 재현이가 확실히 문제네. 재현이가 문제네. 마지막 라운드 가죠. 마지막 라운드는 자리 선점을 위해서 갈비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어디 하실래요? 어디 우리 여기 그대로 할게요. 여기 할게요. 이제 줄다리기 마지막 게임 3라운드. 과연 여기서 누가 1등을 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시! 바로 달려? 착! 소떡소떡이라고 하죠. 아~ 네, 여긴 가만히 있는데 여긴 싹 나가는 1팀 승리! 아, 또 확실히 또 제가 차장이다 보니까 제가 입장이잖아요. 또 윗물이 맑아 앞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맑아서 소름이 건강이네요. 두 번째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두 번째 게임은 말이죠. 바로 컵 쌓기. 아. 1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대표주자 3명만 후딱 뽑아도 네. 될까요? 아 그럼 대표주자를 뽑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지 말고. 어려운데? 괜찮나요? 일단 처음에 제가 해볼게요. 아 그럼 또 누구 나올래요? 준호? 네. 준호! 동현이 형이 잘하지 않아? 동현이 잘하지 않아? 자신 있는 사람. 저는 동현이 형 추천합니다. 오. 게임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타점! 야 저게 빠르다고? 야 저게 빠르다고? 야 하나 두 개잖아! 준호야! 회장님! 아 뭐야 너! 뭐야 아 부장! 부장님 아이고 됐어! 부장님 쳐야 됩니다 아 인턴! 그래 차근차근해 공전탑이 무너지랴 오오오 아이고 이 정도면 그냥 안 해도 돼. 자, 첫 번째 1팀은 40.35! 예! 자, 그러면 다음 우리 2팀에. 자, 준비! 자, 가겠습니다. 시작! 너 너무 느린데요, 형? 빠른데? 빨라. 야, 잠깐만, 침투야. 야, 저거 반칙이지. 뭐야?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겼어. 야 충분히 우리가 이겼어. 만약에 그 떨어뜨리고 때문에 아쉬우면 한 번 더 재도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30대예요? 8초 이상. 아, 갖다 던졌는데 어떻게 졌지? 패배 원인은 원형은 이 둘이에요. 네? 그러면 이 팀이 이겼으니까 이 팀 먼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멤버 가볼까요? 새 멤버. 그래요. 내가 보는 거. 그래. 제 부장님 아니야 하고 싶은 사람 우리 지범 재현 저도 해볼게요 저도 지범 아, 윤성이 아 재현 지범 윤성으로 윤성이. 자 내면에 긴장하면 안 돼요 이어피스 긴장하면 안 돼요 너가 긴장한 것 같은데 자 너가 제일 떨려 그래 나 떨려 시작 스무스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오 빨라 그렇지 없는 것도 오 빨라 아니야. 야, 됐다. 야, 얘에서 망했다. 민서야, 민민서야. 싸지마. 야, 얘 별로 못해, 괜찮아. 부장님! 구미야! 여기까지 20분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느려 우리 이 팀의 기록은요? 20초대? 20초대요 자 42.59 최저죠? 네 분발해 주시고요 자 다음 팀 지범이 잘할 것 같은데 얘 이런 거 잔재주가 많아 어렸을 때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잘해 자 우리 친구 없는 지범 씨 준비 시작 생각보다 못하는데? 괜찮아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아니지 근데 컵이 하나 더 있는 거 오케이 윤성아 그래 아 회장님 천천히 예 차분하게 하세요 You can do it 아 졌다 나이스 빨라 지금 몇 시야 자 일단 10의 자리는 4입니다 10의 자리는 4예요 4? 4요? 네, 4예요 야 이거 흥미진진하다 이거 이거 좀 흥미진진했어요 40초 7호 야 잘했어 야 이긴다고 야 민서야
민서야. 네, 이렇게 해서 1대1이 됐어요. 야, 민서야, 상품 타면 하나 줄게. 자,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성공하실지 정하시죠. 형님은 지금 거 가위바위보? 아, 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나 나쁘지 않았어. 네, 나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영태이 형 해볼래요? 너 두 번째 가고 한번 해볼까? 네, 나 할게. 그래. 최정희 멤버 갑시다. 협이 첫 번째 가고 너 두 번째 가고 마지막 내가 두 번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두 번째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마지막. 예. 그럼 우리 재현 씨, 협 씨 눈빛 교환 있겠습니다. 친해지길 바래. 시작! 나 뽀뽀해! 뽀뽀해! 자, 이 치욕을 대갚을 우리 협 씨가 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웃어넘긴 재현 씨가 될지. 나 아이라고. 여기서 이기면 1팀의 승리예요. 게임 끝나요. 워크숍 끝나요. 아, 끝나요? 네. 아, 워크숍이 끝나요? 네, 여기서 1팀이 이기면 워크숍이 끝나요. 네. 자, 우리 응원해주세요. 자, 준비 시작. 재현아 잘하자. 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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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야, 이게 태연이 힘들어. 야, 아니, 끊어지게 야, 그래, 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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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 오. 와, 좋아, 경주만 가자. 역대급일 것 같거든요? 오, 와, 좋아요,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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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팀의 기록은? 아, 기록 말해주지 마세요. 저기 보고 잠깐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 팀, 과연 이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시작! 야, 이겼다! 야, 너 빨리! 빨리. 시작은 되게 빨랐는데? 야, 뭐야! 아니, 빨리 가!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다, 이겼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내려갈 때!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 팀의 기록은 40.66이에요. 1팀 기록은 32초입니다. 예! 굉장히 빨랐어요. 1팀 승리! 예! 아, 근데 우리 제작진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으로 그쵸. 네, 세 번째 게임 그쵸.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네. 넘어가면 너무 재미없어요. 이쪽 분량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게임이 4개니까 동점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혹시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자, 우리 세 번째 게임. 또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 이제 투어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투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대표 인원 먼저 작전 회의로 잘 돌려주시면 될까요? 우리 일단 말고 한 번에 인사 빠지자. 아, 괜찮아. 이렇게 한 번에 빠지자. 한 번에 던지자. 던지자. 나. 자, 나왔나요? 네.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잘 봅니다. 자, 준비 시작. 그렇죠. 제발. 아, 먼저 넣어야 이겨요. 먼저 넣어야. 오. 이렇게 빨리. 오, 야, 잘한다. 먼저 넣어야 이겨요. 먼저 넣어야. 오. 이 팀 승리! 현재 스코어 2대1이네요. 예. 네, 여기서 2대2가 될지 3대1이 될지 다음 게임 넘어가시죠. 우리 이제 마지막 게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깔판 뒤집기. 아, 예예. 네. 아, 예. 작전 회의를 해보자고. 저 그거야. 그러니까 동현아 너는 저쪽 팀이 뒤집잖아. 그걸 옆에 가서 다시 재밌게 뒤집어. 아, 나는 우리 팀 거를 계속 모아서 막판에 삐 부을 때 촉 불게. 오케이. 포지션 있어요. 한 명은 그 상대방 거 뒤집어. 뒤집어. 다시 뒤집어. 우리 팀 무조건 뒤집는 사람. 그다음에 한 명은 우리 팀 거 아닌 거 덮는 사람. 아, 제가 상대방 걸 제가 너가 상대방 거 해. 너가 상대방 거 덮는다고? 방해하고 저 팀 방해 제가 무지성하게 그냥 무지성하겠습니다. 아까 색깔이 어떻게 되셨죠? 저희가 빨간색. 저희가 파란색. 파란색 그대로 가실 건가요?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물과 불이죠. 우리 안전사고를 위해서 세 분만 나와서 세 분씩? 네, 세 분씩 나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세 분 나오시죠. 자, 우리 최정예 멤버들. 야, 민서, 창욱, 승민. 네. 네, 여기는 장준, 태그, 동윤. 눈빛 교환. 하나, 둘, 셋. 오, 오, 지지 않아. 오, 지지 않아. 오,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지지 마. 지지 마.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지금 압도된 것 같은데요. 형. 총 2분 동안 물어. 겁나 빨개지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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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 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좋아, 민서야, 좋아. 아니, 이거 모으고 다니잖아. MC님,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뭐. 잠깐만, 너무 개판인데요? 아, 이거 게임 더럽게 한다. 야, 동현아, 동현아. 야, 김동현. 저 뺏어, 저거 뺏어.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안 돼, 안 돼. 형 먹어요. 동현아, 저기 도와줘. 저기 도와줘, 빨리. 도우기, 도우기, 장호아. 장호아, 도우기, 도우기, 도우기. 아니, 안 버리고 가면 어떡해. 땡큐. 기다려, 10초. 와, 진짜. 진짜 더럽게 하시네요. 어머, 그만. 오케이. 야, 와, 에이스다. 출전하지 않으신 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 지범씨, 공정한 지범씨. 야, 네. 잠깐만, 저거. 야, 잠깐만, 저거. 야, 저거 하나, 땡큐. 원래 뒤집혀 있었어. 어? 아, 그러네. 아, 땡큐, 그러네. 땡큐, 땡큐. 야, 1점. 다 같이 카운트 셀게요. 하나, 둘, 셋, 열둘. 벌써 다 떨어졌어. 열셋, 열넷. 안 내리면 안 돼요, 숫자만 살려서. 아니요, 안 그랬어요. 자, 경고예요, 경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고예요. 오케이. 자, 18, 18, 18, 19, 20, 21, 22, 23, 24, 25. 오늘 왜 이렇게 없지? 이야! 이 팀 승리! 마지막. 승민 씨의 활약. 와.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와, 슈퍼 세이브. MVP, MVP. 마지막에 거의 그냥 버저비터로 돌렸거든요. 네, 이래서 스포츠에서 버저비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저희 사이좋게 2-1 무승부로 마무리!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오늘 고생하신 우리 골차 드리핀 여러분들께 1팀, 2팀 전부 다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어볼까요, 잠깐? 한과!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우리 추석 특집으로 올림상사 워크샵을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윤성 씨,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또 설날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추석 때 또 같이 하니까 너무 신나는 것 같고. 신나는 거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살짝은 좀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저번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현 씨 어땠어요? 네, 이렇게 또 추석 특집을 맞이해서 우리 동생 그룹 드리핀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운동도 하고 재밌는 추석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는 걸로. 우리 협이 추석 특집을 이제 함께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쵸? 다음 1박 2일 했을 때. 그래서 더 단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좋아요, 좋아요. 다음 성인이 형. 저번에 또 저희 운동회를 했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좀 더 재밌는 컨디션도 나오지 않았나. 네, 여러분,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절반보다 훨씬 지나갔죠? 네. 4분의 3이 지나갔죠?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4분의 3이 지나갔고요. 네.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골든차일드와 드리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안녕! 진짜!